자, 역사 마지막 기말고사 준비할 거예요. 원리 말 원리는 결국 문제로 한번 보도록. 자, 1차 세계대전 이거 앞에 앞 찾아보면서 할게요. 1차 세계대전의 배경인데요. 틀린 것은 뭐 3비, 3시, 삼국동맹, 동맹 협상이 대립하고 제국주의, 팽창주의, 슬라브, 범게르만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죠? 소비에트 정부? 아닌데 러시아 혁명이 1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나서 러시아 빠졌다면서, 그치? 자, 배경 보면은 동맹과 협상, 그지? 그 다음에 3C랑 3B 정책이 나와요. 그죠? 이 열강들이 대립하고요. 범슬라브, 범게르만주의 나왔어요. 그죠? 이게 지금 1번 말고 나머지에 있었어요. 그죠? 답은 1번.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된 거는 아니에요. 소비에트 정부는 1차 세계대전의 전개 과정에서 발생한 러시아 혁명의 결과로 만들어진 거예요. 답은 1번 갑시다. 베르사유 조약이에요. 베르사유의 조약. 옳은 것을 고르래요. 그죠? 전쟁의 모든 책임을 독일한테 돌리겠죠. 졌으니까. 보복적인 측면이 강하였죠. 베르사유 조약. 뭐 읽어볼까요? 베르사유 조약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연합국하고 독일이 맺은 조약이고요. 민족 자결주의 원칙은 누구한테 적용된 거냐면 패전국의 식민지에 다만 적용하는 거예요. 자, 1917년 러시아 레닌이 주도한 볼셰비키가 붕괴했어요. 그래서 임시정부를 타도하였어요. 레닌이 주도한 볼셰비키당 뭘까요? 1번이에요. 한번 찾아보죠. 10월인가요? 러시아 혁명이에요. 아까 임시정부가 나왔죠?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가 붕괴해서 임시정부를 타도해서 결과는 뭐예요? 소비에트 정부가, 그죠?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이 됐어요. 그죠? 볼셰비키는 뭐라고요? 러시아 사회주의 민주 노동당의 다수파를 볼셰비키라고 그러네요. 그죠? 나중에는 러시아 공산당으로 이름을 바꾼대요. 그래서 이건 러시아 혁명의 10월 혁명이에요. 2월 혁명이 아니라 10월 혁명 내용이에요.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된 거죠. 그죠? 10월 혁명이었어요. 중국에서 일어난 오사 운동의 주장, 옳은 거. 빨리 하네요. 군벌 타도, 21개조 요구 철폐, 일본 제국 국공합작은 아니에요. 자, 요거는. 한번 볼까요? 오사운동 읽을까요? 중국 오사운동, 일본의 21개조 요구를 강요해요. 베이징 대학생들이, 그죠? 21개 철폐, 반제국주의, 군벌 타도를 주장했어요. 1차 국공합작은 5년 뒤에 나온 거네요. 군벌 타도를 위한 공산당하고 국민당이 연합한 거예요. 그죠? 순원.
국민당이 중국을 통일해요. 공산당을 탄압하죠. 연합했다가 공산당이 빙빙 대장정 12,000km 중국을 빙빙 돌아요. 그죠? 그죠? 답은 아까 그거 맞아요. 3번이었나요?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상황에서 기억위원회에 들어갈 걸까요? 19세기 후반 식민지 경쟁이 치열해지자 각국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동맹을 맺었는데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이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땡나라. 이탈리아가 좋아요. 그 다음에 영프러죠. 그죠? 영프러. 그지? 영프러. 3번이었어요. 삼국동맹, 삼국협상이에요. 답은 삼국협상이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가 밑줄 친이 사건, 사라예보, 오스트리아 헝가리 황태자 부부, 세르비아의 한 청년에게 암살, 그죠? 사라예보 사건이에요. 죽었으니까 이 나라가 그지 죽인 놈의 나라한테 그지 전쟁을 선포했어요. 자, 1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의 각국의 대응인데요. 틀린 것은 일본이 미국과 함께 중립 일어나자 일본은 연합국에 참가담했어요. 미국은 중립국이었는데요. 독일의 뭐 때문에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계기로 연합국에 들어오게 돼요.